하나님께서 하시면 닫히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.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겨주셔서 이제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.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대립하고 하는 이 모든 잘못된 모습에 이 폐쇄된 사회를 주님이 여셔야 됩니다.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.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. 다음에 지도자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과감하게 권력을 내려놔야 됩니다. 지금처럼 5년 동안 권력을 독점해서 세계 어디서 볼 수 없는 입법, 사법, 행정 3권을 다 쥐고 있는 대통령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. 미국의 대통령이 그 막강한 세계 최대 권력을 갖고 있어도 국회 앞에서 쩔쩔맵니다. 대통령이 임명하라도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임명을 못합니다.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. 안 바꾸면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.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지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. 바뀌어서 이 대한민국이 만세반석 위에 서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그 일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.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.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. 33장 3절입니다.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.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.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. 국가주창교회가 매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확신합니다.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상원의원인 짐 이노페 상원의원이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그분은 맥케인 의원의 후임으로 미 국방위원회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왔을 때 조찬을 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었습니다. 우리나라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다 나오고 김진표 의원도 나오고 의원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날 간단히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상원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. 미국의 그 능력으로는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은 30분 내로 끝난다. 30분 내로 끝난다. 30분. 그러니까 다들 한국 국회의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. 그 상원의원하고 그다음 국방 관련된 하원의원들 한 서너 명 같이 와서 그때 아침에 여기 콘라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미 3년 전에 그때 말은 그때부터 1년 전이니까 약 3년 전에 미국에서는 북한 30분 내로 무너뜨리는 걸 다 만들어 놨다. 그런데 그 방법을 쓰면 오히려 북한에도 혼란이 오고 중국이 자국민 보호란 이유로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. 전쟁이 나면 자국민 보호란 이유로 그 나라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지배할 수가 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이 지금 개성군대에 다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은 없고 중국은 많은 그 공장이나 그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나면 중국이 그냥 무혈 입성을 해서 북한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랍니다.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중이에요. 그러나 성경에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다.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북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. 그래서 한국에서 국방위원들이 대여섯 명 와서 앉았다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얘기만 듣고 은혜 받고 갔어요. 기도해야 됩니다.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. 제가 미국의 위대한 힘을 어디서 보았느냐. 미국의 북한 초창기도회를 하는데요. 초창기도회 맨 마지막 순서가 대통령이 나와 가운데 서고 양당 공화당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국회의원 두 분이 나와서 대통령 등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. 그게 마지막 국가조정기도의 마지막 순서입니다.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. 야 이게 미국의 힘이구나. 대통령도 저렇게 겸손하게 상원의원의 기도를 받는구나. 전통입니다. 아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년 2월 달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국가조정기도 하는데 마지막 순서에 상원의원이 나와서 손 얹고 기도해 줄 겁니다. 대통령이 기도를 받아요. 겸손하게.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. 네.